X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그 X부터 3까지인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전체 구간에서 우리가 그 뭐예요? 이 넓이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주어진 구간에서 확률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X에다 0을 넣은 거예요. 이 친구가. X에다 0을 넣어버리면 X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X, 요 X라고요. 지금. 그래서 X에다 0을 넣었더니 0보다 커 나왔고 X가 3까지 가는 거고 A, 3-0 이렇게 돼서 이게 3A. 근데 이 구간의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전 구간에서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 A가 3분의 1인 거라고. 이렇게 찾아줬고 그럼 구하라는 건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이잖아요. A가 3분의 1이니까. 그래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 구간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런데 구하라는 건 0부터 3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여기가 전체가 1인데 그래서 다시 여기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준 거야. 이번에는 3분의 1을. 여기 또 A가 3분의 1이라고 했고 그래서 3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9분의 8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9분의 8이란 얘기니까 아 0부터 3분의 1까지는 얼마야? 9분의 1. 그래서 합은 10.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사실 이해하고 있었고 이쪽 구간의 확률이 9분의 8이니까 이쪽 나머지가 전체 1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개념으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개념으로는. 물론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원리 원칙을 한번 보자. 이거죠.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확률이라는 거. 적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fx라고 한다면 x부터 3까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겁니다. x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안 쓴 것뿐이에요. 그 적분한 게 지금 3a-ax다라는 얘기예요. 적분한 것이. 이게 확률의 의미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라는 게 있었다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베타에서 정의된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전체의 적분이 1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a와 b 사이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a서부터 b까지 f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주면 이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부터 3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를 x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그게 확률이고 그 확률이 이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x가 밑에 있잖아요. 위끝 아래끝 바꿔버릴게요. 3x 그럼 마이너스 나가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립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아 정적분으로 정의가 됐잖아요. 양변 미분 fx가 되는 거죠. 미분해줄 거니까 얼마? a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축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 되어 있으면 0부터 얼마까지 갈 거예요? 3까지 갈 거라고요. 근데 상수함수로 간다고요. 상수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여기가 a야.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거라 이렇게 찾아낸 거라고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a가 1이 되려면 a는 얼마야? 3분의 1이었죠. 그리고 구하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분의 1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끝났잖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 9분의 1.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친구들은 아 X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X에다가 처음 0 넣으면 아 전 구간의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된다 A값 찾아주고
그럼 여기 A값이 또 A가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0부터 3분의 1까지니까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버린 거죠. 잘하신 거라고. 하지만 겉모양 이런 개념적인 것도 이해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29번 문제였고요. 30번.